있죠. 아, 옥순 씨.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다 발걸음이 조금 많이 차분해졌어요. 네, 형님. 지금 전화해도 돼? 네, 전화해도 돼요. 같아, 이렇게. 형 얘기를 하고 싶어갖고. 조카랑. 아, 수나. 고모. 수나. 고모가 지금 친구들을 만나러 놀러 왔는데 친구들이 다 나를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조카한테 물어봐요? 엄마. 응? 다진 오자 하나 태. 다진 오자 하나 태. 그럼 아무도 같이 논다고 안 하면 한 명 한 명한테 가서 얘기해? 같이 놀자고? 그래. 계속 같이 놀자 하면 돼. 좋아하는 남자친구한테는 뭐라 그래? 같이 놀자고 해? 귀여워. 알겠어. 나 한번 고모가 해볼게. 얼마 안 남았지만 좀 하다가 갈게. 같이 놀자. 같이 놀자래. 너무 귀여워. 어떡해. 맞는 말이죠. 정답이죠. 맞아. 정답이죠. 다들 어디 계시지? 같이 놀러 가는 거예요. 같이 놀 사람이 없는데? 같이 놀자 얘기할 사람이 없는데? 안 오셨지, 데이트 가셔서. 내가 제일 빨리 왔겠지. 청소 치우고. 좀 쉽지 않아요, 알죠? 그럼요. 예, 가끔 저기 뭐야, 저렇게 너무 안 치우면 더럽게 보이잖아. 시청자분들도 걱정하시고 그러거든. 엄마. 엄마. 왜 자꾸 전화하도 되나? 엄마 밥 먹었어? 안 먹었어. 왜 안 먹었어? 좀 누웠다 밥 먹으려고 안 먹었어. 자꾸 그래 전화해도 되나? 엄마 왜 전화를 하겠어? 나 지금 영표라서 시간이 나 지금 말할 사람이 없어. 나 혼자 있어 숙소에. 우리가 처음에 와서 캐리어를 건네고 받고 하는 그 짧은 순간에 감사합니다 하고 그 10초 그게 첫인상 선택으로 이어졌다는 거야. 근데 나 눈을 안 맞았어? 나 눈을 안 마주쳤어. 아이고.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러니까 내가 아차 싶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눈 마주친 게 선택으로 이어졌다니까. 아니 근데 엄마 이렇게 화를 낼 문제가 아니야. 이거를 근데 나는 몰랐고. 안에서 열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 엄마가 다가가서 네가 좀 얘기 좀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엄마 지금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거든. 근데 그 사이를 내가 비집고 들어가서 막 생글생글 거리면서 해? 그러면 너 그건 말로 하죠. 생각을 하고 그럴 때 나갔어야지. 그냥 내가 너무 보면 답답해서 겁한다. 그걸 하나에서 열까지 엄마가 다 가르쳐야 되는 네 나이가 몇 살이고 또 남들 앞에 가서 생글생글하게 다를 때면 서로 다를 때는 말도 잘 안 되면 그럴 때는 가서 또 말을 못하고 그래요. 생글생글 웃어가면서 좀 그래도 농사 삼아서 그래 얘기도 좀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 내 딴에는 한다고 했어. 한다고 했지만 진짜 그냥 저기다가 그래 온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인사라도 하고 꼭 하고 좀 그래. 알겠어. 와서 끊을게. 아, 또 오셔. 야, 안 끝났어. 같이 놀자 해.
광수님. 오. 저 얘기 좀 하려고요. 아, 광수 씨하고? 어. 나갈게요. 안녕하세요. 뭐야? 아까 저 저녁 때 무슨 얘기 했어요? 나 그것도 궁금해. 저녁 때? 네. 서로 네. 겁나 응원했어. 근데 왜? 엄마, 근데 혼나서. 왜 혼났어? 그래서 혼나고 나서 바로 나온 거예요. 아, 빨리 얘기라도 더 하자 싶어서.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요. 영표, 너 영표다. 영표 얘기하고 아마 집으로 가도 이렇게 갈 것 같다. 내가 가지 말라 않겠나? 왜 간? 왜, 너 근데 뭐 하러 갔는데? 가서 뭐 하고 있는데 뭐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잘한다. 막 이렇게 이루시랑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물이 주르륵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은 되게 서글서글하고 이제 넉살 있는 이제 남편감에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어머니 되겠냐고요 지금? 당연히 아직 그 뭐야 나랑 지금 이야기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아, 그건 그래요. 응. 또 나머지 사람들이랑 또 대화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제 못 봤던 모습들이 보여지고 그 점들이 내 이상형에 부합한다면 그럼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픽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음속에 호감 있는 남자. 그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제 대시하면 되고. 지금 한 분 해결했고. 나 있고. 나 12시, 12시에 영식님 해결했고. 영식씨 있고, 또 누구지? 영수님 남았죠. 아, 영수씨. 네, 그렇게 세 명. 영수님이랑만 얘기하면 돼요. 얘기하러 갈까? 네? 얘기하러 갈까? 네, 이제 얘기하러 가요. 충분히 얘기하셨죠. 어? 옥순씨가 필요. 오, 깜놀. 근데 좀 이야기 좀 하고 싶었는데, 야, 역시 시원시원하고. 수기를 끼고 하거나. 아, 근데 우리 아까 세 명이서 하는 건 위험하다. 아, 맞다. 나 아까 근데 이상하게 광수님이랑 차 타자마자 계속 울었어. 근데 왜? 나 물어보고 싶어서 광수님이랑 어땠어? 좋았지. 어땠어? 그러니까 감정이 엄청 많이 소용돌이쳤다는 느낌. 아니 그러니까 타자마자 막 눈물이 주르륵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좀 계속 긴장하고 그랬는데 엄청 진짜 편안하게 해주니까. 강수 씨가 그런 매력이 그러니까 있나 딱 보다. 타자마자 약간 칭찬을 해줬어 나를.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빵표 왔다가 거절당하다가 이러다가 막 칭찬을 해주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 알 것 같아. 왜 꼭서 식당 내에 가는 내내 막 눈물 계속 나는 거야. 약간 위로받았다 느낌? 원하던 사람이지 않아요? 그럼 좀 가능성을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성적인 그거는 모르겠다. 어떤 거지. 면이요? 이성적인 면? 이성적인 거는 모르겠어. 누구랑 하고 왔어 지금 데이트? 영호. 오. 아, 어땠어? 영호 너무 재밌었지. 아니 그 역시네 영호씨. 아니야 아니. 영수야 영호. 영호. 아. 난 영호. 확실해진 거 축하해. 영호님은 너무 적극적이었어. 아, 그러니까 그랬을 이게... 것 같아. 말 안 했대. 그리고 그거는... 둘이 너무 재밌었어. 영수는 영수 표현 난... 없었어? 영수 선택해주셔서 감사해요. 막 이러시고. 근데 나는 그것 사람. 때문에 영수님을 사실 선택했거든요. 그게 좋아서. 차분하고 잔잔하고 호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내가 나를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내가 정말 잠겨버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집식사. 진짜 남자방에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남자 입에서 들을 때마다 약간 깨는 거 있긴. 뭐? 아, 상철님이 내가 너무 본인한테 적극적으로 해줘서 고맙다고 했대요. 그래서 상철님이 영숙님이 되게 뭔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한다는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되게 의외다. 그게 깨는 건 아니잖아. 너무 좋은 거잖아. 나 내가 먼저 상철님한테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 이렇게까지 적극적이진 않았는데 이렇게 생각한 거지. 나 누구 만나도 그렇게 했을 건데. 상철님도 영숙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적극적이라는 거 얘기 많이 했어. 근데 그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좋다. 그래? 좋아하는 거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내가 그렇게까지 했나 싶긴 하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솔직히 영숙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나 밖에 나가면 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랬겠지.
생각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좋아하면 진짜 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예, 생각을 예. 하거든요. 맞죠.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니까 상철님이 나한테 지금 이 정도로 해주시는 건가? 그럼 내가 안 다가가면 이게 거품인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철님 마음 지금 거품인가? 나만 다가가는 느낌이 제일 슬프거든요. 상철님이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해줘서 고맙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철님 적극적으로 하는 거 없어. 상철님은 나는 여자들한테 이야기할 때 상철님 좋아하는 이유가 상철님이 적극적이라서 좋아하진 않거든요. 다른 뭔가 그 사람의 그냥 좋은 점이지. 그치, 배려심이나.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내가 좋아한다. 그건 아니거든. 그쵸. 근데 내가 적극적으로 해서 좋았다? 그건 그렇게 생각. 그렇게 말했다고? 남자들 있는 남자들끼리 있을 때. 사랑하고 싶었나 보네. 아. 뭐. 근데 그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냥 난 이 여자가 좋다 말해야지. 아, 다시 첫날로 좀 돌아가고 싶어요. 나는 이제 솔로로 계속 노력할 이제 모든 기회들이 다 날아간 거지. 남녀 이런 거 잘 몰라서, 잘 몰라서 그런 거를 너무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속상해요. 왜 이거를 이제서 37을 깨달았나? 모르겠어요. 선택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